사교 댄스 경연 대회 어느덧 이 3라운드 4강전 마지막 팀의 무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최종 라운드로 가실 그 티켓, 하나의 티켓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어느 팀에게 그 티켓이 돌아갈지 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네, 춤을 추셨는데 우리 청팀의 네, 전준영 김성자님, 자, 전준영님. 조금 전에 같이 시연을 보이는 이등석 프로님은 예전에 저하고 같이 또 댄스를 같이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아주 네, 오늘 저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요. 그러니까 반가운데 소감이 어떠시냐고 오늘 지금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네. 계신데 마치신 소감. 조금 전에 얘기드렸다시피 리듬에 음악을 살짝 줄여밟고 해봤습니다. 줄여밟고. 네네. 네. 근데 그 춤도 일반인인 제가 보기에는 마치 이제 두 분이 정말 나비처럼 이렇게 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브루스의. 근데 이제 말씀도 정말 시처럼 해주시는데 어떠세요, 김성자님? 자, 이렇게 3라운드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무대 만족하시나요? 저는 주부 구단으로만 살다가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댄스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이런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실버 TV가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실버도 도전을 하면은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실감하고 좋은 축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라운드 때와는 달리 오늘 멘트를 준비해 오셨군요. 아주 그냥 술술술술 청산유수 말씀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홍팀이신 이동성님 그리고 최은영님 오늘 역시도 제가 이제 처음 뵀을 때는 1라운드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쭉 두 분의 모습을 뵈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또 미안해하고 춤을 추시면서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자, 오늘 3라운드에서 정말 멋진 무대 펼쳐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마디로 네. 행복했고 승패를 떠나서 예전에 같이 선수생을 하던 동료도 만났고 네. 또 여기 선 후배님도 많이 와 계시네요. 진짜 격려해 주시고 너무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승패를 떠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우리 아내 되시는 젠령님. 어떠셨어요? 어떡하죠? 이제 몸이 풀렸는데. 아, 그렇죠. 지금부터 나는 시작이다. 네.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 때도 제가 어느 분이 3승 가실 것 같아요 할 때 막 남편분한테 손들어, 손들어. 오늘도 역시 조금은 욕심을 내보시겠다. 네. 이제 나는 몸이 풀렸으니까. 네, 신랑을 믿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솔직히 선배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지만 올라가고 싶다 아니면 양보하겠다. 어떠세요? 네, 상주에서 여기까지 올까지는 네. 지금 우리 주부구단 김승자 이사님의 가족들이 대단한 응원이 많았습니다. 아, 네. 예. 그럼 아시겠죠? 모르겠는데요.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 올라가고 싶기도 하시다. 네네. 아마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판정단 분들은 어떻게 결과를 주실지 결과 보기 전에 자 소감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웅태 의원님. 두 분의 무대를 이렇게 실버 ITV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게 정말 눈물겹도록 행복했습니다. 두 분의 그 춤추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게들 춤을 추고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춤을 출까. 네. 저도 춤추는 사람으로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특히 저 우리 그 전 선배님 그 우리 그 김성자님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줄까. 선배님 또 아프신 그 사모님 모시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춤을 추실까. 너무 고마웠어요. 두 팀 모두 다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이따가 편말은 냉정하게 들어버리시더라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영재 의원님. 두 팀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팀의 퍼포먼스하고 이 표정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이 무대로 꽉 메운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팀의 우리 이동선 아야 이렇게 그 노련한 표정력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혜숙 의원님. 청팀은 청팀 나름대로의 그 여성 회원분을 배려하면서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게 너무 돋보였고요. 홍팀은 어려운 스텝 같은데 쉽게 풀어가는 양손 꼬기 이런 게 너무 좀 많이 들어가서 와 저거 어떻게 저렇게 잘 돌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런 거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어려운 스텝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도 그게 너무 그냥 물 흐르듯이 쫙쫙 흐르는 것 같아가지고 야 진짜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팀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두 팀의 무대를 보고 누가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경연 대회인 만큼 또 이 순간 다시 이성으로 돌아와서 푯말로써 네, 마음의 결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자, 푯말을 준비해 주시고요. 어느 팀이 마지막 최종 라운드로 가실지 그 티켓 받으실 분을 자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푯말을 들어주세요. 아, 네. 아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우리 청팀 두 분께서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아, 오늘은 경기가 아니고 네. 또 사교 댄스 멤버스 클럽에서 또 경연대회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저희 또 이동석 저 프로님하고 함께 또 하게 돼서 저는 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영광이시면 결승 티켓을 이렇게 양보하실 수도 있나요? 선배님한테? 저기 주부 구단한테 한번 넘기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니요. 저한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게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정말 끝까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승패 뭐 확실하게 굴복하고요. 오늘은 제가 좀 뒤졌지만은 다음 기회에는 아마 올라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세요. 네. 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 오늘 정말 함께하는 이 3라운드까지 두 분의 아름다운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 라운드에 오르게 되신 우리 청팀의 전준영, 김성자님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 보기 좋습니다.